자, 이번에는 자, 2번 보겠습니다. 관계부사 문제 2번을 보도록 하죠.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생략된 곳에 보기와 같이 써넣으세요. 자, Do you know a shop? 너는 가게를 아냐? I can buy used laptops. 중고 노트북을 살수 있는 가게죠. Used 중고죠, 중고. 중고의 사용된 이런 말이고, 랩탑은 무릎을 놓고 쓰는 컴퓨터, 노트북이죠. 책상에 놓고 쓰는 거는 데스크탑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장소를 나타내죠. 그래서 where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The oranges, 오렌지죠. 어떤 오렌지냐? 네가 샀던 오렌지예요. 그래서 요 뒤에 이제 요렇게 해서 요 보트 네가 샀던 오렌지는 매우 맛이 좋다, 좋았다. 요 뒤에다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네가 샀던 오렌지예요. 이게 장소를 나타내는 말 아니죠? 샀던 오렌지입니다. 그래서 which나 that이 오게 되겠습니다. which나 that.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게 관계 부사가 들어갈지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야 될지 그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구분하냐? 자, 이것과 자, 선행사와 뒤에 이 문장을 이제 한번 관계를 설정을 해야 돼요. 관계를 잘 설정하는데. 자, you bought 하고 the oranges 할때 여기 뭐 전치사 필요 없죠. 너는 오렌지를 샀다. 이런 말인데 여기에 the oranges가 앞으로 간 거예요. 그걸 뭘로 연결한 거예요?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로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샀던 오렌지는 맛이 좋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동사가 되겠고, 이거는 보어가 되겠죠. 자, parrot is a bird can speak.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Parrot. 앵무새죠. 앵무새는 새다. 말할 수 있는 새다. 이런 말이죠. 관계대명사? 이거는 뭐 동물이니까. which나 또는 that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관계 부사가 들어가거나 그럴 수 없나요? 아, 그럴 수 없죠. 왜냐면은, 요 bird하고, 그 다음에 요 can speak하고, 관계를 한번 설정해 볼까요? 자, 새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an speak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the Amazon region is a rainforest, is full of wild animals. 아마존 지역은 region 지역이죠. 열대우림 지역이다. 자, 뭐죠? Wild animals, 들짐승들로 가득 찬 열대우림 지역이죠. 그래서 요놈이 선행사가 되고 뒤에 있는 문장에 수식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동사가 나왔어요. That으로 하던가 아니면 which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rainforest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that이나 which로 연결해줘서 자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미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와일드 애니멀로 가득 찬 레인포레스트 열대우림 지역이다 이런 말이죠. 자, I don't like people. 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Who나 that로 연결하면 되겠죠.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바로 동사가 나왔죠? 자, I like the children. 나는 어린아이를 좋아한다. 공손한 어린아이요. 사람이 나오니까 who나 that로 연결하면 되겠죠.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공손한 아이를 좋아한다. 여기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The school I studied is very nice. 자, 나는 학교인데 내가 공부했던 학교예요. 내가 공부했던 학교는 매우 멋지다. 저기 보면요.
너스쿨과 아이스타디의 관계 설정을 해볼까요? 자, 관계 설정 어떻게 할까요? I studied the school. 여기 이래. CHOOL. 아, 나는 그 학교를 공부했다? 이게 아니죠. 그 학교에서 공부했다?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at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사 뭐가 나와야 돼요? where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또는 자, at the school, at which 이렇게 되게 되겠죠? at which. 자, 이 사람 요거를 예,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at the school을 where로 바꾸던가 아니면은 the school을 which로 바꾸고 at which가 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The zoo is a place many animals live. 자, 동물원은 장소다. 많은 동물들이 사는 장소다. 관계부사 하더랄까요? 관계 대명사 하더랄까요? 자, 선행사어의 관계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설정 해볼까요? Many animals live. 선행사를 뒤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Place. 많은 동물들이 장소에서 산다. at가 필요하죠? 그래서 at이 들어가야 되겠죠? at. 그래서 이거 대신에 관계부사 where를 쓰던가 아니면은 저기 뭐예요? 자, at which를 쓰던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사는 장소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다음 I don't know the day he came. 나는 그날을 모른다. 그가 왔던 날이에요. 여기서도 관계부사일까요? 관계대명사일까요? 자, 관계 설정도 해볼까요? He came the day. 그는 그날에 왔다.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on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on the day 이거 대신에 자, where 아니요 시간을 나타내는 when을 쓰던가 아니면 on which 이렇게 쓰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I know the house where he lives. 나는 그가 어디에 사는지 그가 사는 집을 안다. 이건 답이 다 나와 있네요. 이거는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자, where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관계 설정 한번 해볼까요? The house 선행사 he lives 그가 산다. 관계 설정 해보겠습니다. He lives the house. 그는 그 집에 산다. 그집 안에 산다. 이렇게 되겠죠? In the house. 어떤 사람은 뭐 at을 쓸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 그 집에 산다 이렇게 할수 있죠. 자, 이것을 통째로 바꾸면은 where가 되겠고요. 자, in을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and which 또는 at which 이렇게 되겠죠. Do you know the reason why she cried? 이것도 답이 다 나와 있네요. The reason 이렇게 되죠. 나중에 이제 요걸 비워야 되겠어요. 강의 끝나고 이걸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the reason why 맞죠? 자,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관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선행사, 그다음에 she cried. 이렇게 되면은 그녀는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For the reason. The reason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 이유 때문에 for라는 말이 필요하죠. 그래서 for the reason. 자, 이거를 why로 바꾸던가 아니면은 for를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for which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랑 복합적으로 한번 같이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에서 이 복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